불경기에 새 차는 무슨 큰돈 들이지 않고도 새 차가? 계속되는 불경기에 자동차 구입 시기를 늦추는 오너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신차 구입을 망설였다가도 1, 2년만 하면서 시기를 미루는 것인데요. 새 차를 사고 싶지만 당장은 힘들고 오래된 자동차에게 점점 싫증이 난다면 자동차 리폼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돈과 시간을 들이면 2년은 거뜬히 새 차 기분으로 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M1차를 똥차라고 구박만 하지 말고 오래된 차량이라도 새 차처럼 기분 좋게 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차량 권태기, 슬기롭게 넘기기. 요즘 차량들의 기본 내구성은 50만 키로 수준에 달합니다. 즉 15만 키로 정도 탄 차량들은 아직 수명의 30% 정도밖에 안 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람도 중년이 되면 관절염, 오십견 등이 오는 경우가 많듯이 일부 기능은 삐걱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된 차량을 보내버린다면 현대판 자동차 고려장은 아닐까요? 가족과 많은 여행의 추억이 담긴 차, 내 출퇴근길을 책임져 주었던 차, 차량 권태기를 리폼으로 새롭게 바꿔 타시는 건 어떤가요? 카니발을 하이리뮤신으로 바꿔볼까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가장 크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외관의 변화입니다. 외관이 바뀌면 새 차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이루프 구조 변경을 통하여 기존 카니발을 하이리무진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떤가요? 전고가 높아짐에 따라 실내 공간 역시 화려하고 실용성 있게 변합니다. 카니발 풀체인지 하이리무진은 10월에 나온다는 썰. 기다림과 큰 돈을 지불한다기보단 기존 카니발 오너님들께서는 하이루프 구조 변경이라는 선택사항도 대체안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내만 바꿔도 기분이 싹! 자동차 시트는 바꾸기로 마음먹기가 쉽지 않지만 바꿔놓으면 자동차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아이템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타는 카니발 같은 자동차라면 시트도 많이 더러워져 있을 텐데요. 시트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은 크게 달라지지만 새 차를 사는 것보단 실용적인 가성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어른들이 차는 5년 10년 아껴서 타도 된다고 했다 이 말이야. 3. 인테리어 아이템. 자동차 곳곳에 가죽 작업, 그리고 핸들, 기어봉 이런 아이템을 통한 화사한 분위기를 내보시는 건 어떤가요? 딱딱한 느낌에서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쾌적한 공기 만들기. 차량용 디퓨저나 방향제를 두는 것보다 일단 자동차의 찌든 냄새들을 없애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담배 냄새는 자동차 천장이나 바닥 곳곳에 배어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악취 제거제를 뿌려주도록 합니다. 또 미세먼지나 꽃가루가 걱정된다면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장착해보세요. 수납함을 방해하지 않아 요즘 많은 운전자들이 찾는 아이템입니다. 소비를 현명하게 하시는 선택사항을 알려드리면서 기존 사랑받던 정든 카니발의 재탄생을 통해 풀체인지만큼은 아니더라도 내 카니발을 떠나보내지 않고 새차 기분으로 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